됐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 해주십시오. 더 크게 알려주시옵소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에서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연합군이 전쟁에 밀리고 있었어요. 독일군들은 대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계속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연합군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은 굉장히 험한 절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날 폭우가 내리고 안개까지 겹쳐 있어서 작전 수행을 하기가 매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지중해 몰타섬에 있던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는 섬의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아는 것,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행동을 개시하자. 그리고 독일군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연합군이 대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2차 대전은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차 대전과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악전고투, 또 우리 앞에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없는 절벽이 있고 가시밭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리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자. 전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자. 헌신이 우선되는 삶을 살자. 나눔이 우선되는 삶을 살자. 말씀 묵상이 우선되는 삶을 살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잘 떠 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주중에 두 번, 세 번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찾두. 따라합시다. 구찾두. 구찾두.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구한다. 여러분, 기도는 구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어찌 도와주세요 구걸로 생각했어요. 구걸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서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사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게 여러분 그저 더듬더듬더듬 하는 이게 아닙니다. 찾는다는 것은 신중한 노력과 바람이에요. 지적인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경험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경험과 모든 훈련을 다 동원해서 신중하게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 이게 바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이 말은 찾아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중한 노력을 하면서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드린다는 것이 뭐냐? 그냥 똑똑똑 이게 아닙니다. 이 두드린다는 것은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여러분이 두드리는데 쾅쾅쾅쾅쾅 때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똑똑똑 이러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쾅쾅쾅쾅쾅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릴 것이다. 이 뜻은 장애물을 제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쾅쾅쾅쾅쾅 때리십시오. 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문을 이제 닫고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조롱하며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이 뚫힐 줄로 믿습니다. 제기장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해.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좋은 것,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DNA를 넣어줬습니다. 어떤 DNA를 넣어줬느냐?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DNA를 넣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된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어떤 사람은 제주도 돌 하르방.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그 돌 하르방 코가요 아, 납작해졌대.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모르면 신혼부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적 DNA를 넣어줬는데 기도의 DNA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기도형의 DNA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진정 자기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들만 뭐 경전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모든 것은 결론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어떻게 수도 없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것은 여러분 결론에 가서 답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창조했는가 하는 이런 히브리적 관점으로 찾아 들어갈 때에만이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 속에 기도의 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바라는 소원들을 다 염원을 품고 어딘가에게 다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밤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도 제가 기도하고 이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세요. 저는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6시 새벽 2부 기도 담당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한 명, 어쩌다가 두 명, 그저 이 정도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얼마나 갑자기 준비됐다가 요이 땅 하고 들어오겠어요? 기도를 심어놔야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심어놓는 그런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지하 힐링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열흘하고 보름하고 20일 한 달이 지났어요. 이분은 원래 암이라고 하는 병을 가졌다가 고침받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절뚝절뚝하고 다리가 아파서 고관절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기도하는데 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이렇게 나지? 그래도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 그런데 어느 날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넘쳐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걸음을 걷는데 이 걸음이 아주 가볍게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가뿐하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어? 내가 고침받았나? 내가 이 고관절 때문에 걸음을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그리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네 명 가운데 성령님이 고침받았다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내가 고침받았나? 의심이 들어서 고관절이 있어서 의자 위에 발을 올려서 올라가지를 못한대. 우린 그냥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없으니까 높은 의자에 한쪽 다리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 있는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시험해봐야지. 의자를 갖다 놓고 한쪽 다리 올리고 올라가면 끈끈하게 올라간 거예요. 어제 저희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요양원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의자 위에 한쪽 다리 올리고 끈끈하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숫자에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분량 상관없어요. 그가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탁하니 그 말에 순종하여 그저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에서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상관없이 기도하세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DNA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편 66편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 밝으셔. 제가 아는 원장님이 집회를 하는데 옷장의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써먹으시려면 옷이나 좀 주고 써먹으시지.
옷장 문을 열고 그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써먹으려면 옷이나 좀 주고 써먹지.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키 밝으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핸드백까지 구두까지 싹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키 밝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숨 속에서 그저 투덜투덜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힐링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손을 한번 깍지 껴보세요. 그리고 가슴까지 올려보세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사도신경 할 때도 식사기도 할 때도 모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자세가 깍지를 껴고 가슴까지 올리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하고 몸을 비비 꼬면서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 떼제 공동체에는 70명의 결혼 안 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물론 그 가운데 연세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무 십자가를 앞에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떼제 공동체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화합을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전 세계적인 일들을 서로 구석구석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전 세계에서 모인 2,000명, 3,000명, 5,000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70명의 수사들이 가운데로 쫙 들어옵니다. 흰 옷을 입고 나무 십자가를 탁 들어와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착 모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자세에 전 세계에서 모인 3,000명, 5,000명의 젊은이들이 압도당하는 걸 믿으십시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을 깍지를 껴서 기도합시다. 그럼 모두가 딱 고개를 숙이고 어디서든지 기도합시다 깍지 껴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어. 분명히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은 죽을 것이야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했어.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참새가 지절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놀라운 일은 죽을 것이라고 선포한 그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는 가서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해라.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고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슬픔이 오래 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의 고통이 오래 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리치며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세요. 또는 조용히 기도하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힐링교회는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가 말세 지말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체험을 가지십시오.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요 감기라도 나은 체험이 있어야 돼. 자기에게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어제 남성교회 예배를 가지게 됐습니다. 백집사님 집에 요양원에 갔는데 백집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투석을 10년을 했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어요. 처음에 제가 백집사님을 만났을 땐 대단한 분이었어요. 눈썹이 호랭이 눈썹이 돼갖고 하늘로 치켜서 올라갑니다. 정말 한 칼에 한 상지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한 칼에 한 성질하는 사람을 꺾으려니까 신장을 팍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것이든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으로 섬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도 섬겨요. 여러분 어려움으로도 섬깁니다. 10년 동안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남자로서 여러분 투석해봐요. 그게 뭔지 아시죠?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어요. 투석실에 갈 때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10년을 겪었습니다. 딱 10년 만에 신장 이식을 하게 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1초도 분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에요. 귀 밝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음 소리 듣고 있는 걸 믿으세요.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같은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은 급속하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분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꿈같은 그날이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제가요 이제는 새 생명 받았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의미를 다른 데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다른 곳에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영적 DNA를 넣어줬어요. 기도하는 본능을 넣어줬습니다. 새벽닭이 우는데 폭풍우는 치고 모든 집은 다 쓰러지고 닭장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날개가 찢기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에 다 젖은 깃털을 가진 수탉이 새벽에 일어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마다 흙더미가 무너지고 집더미가 무너지고 무너지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수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겨! 하면서 새벽을 알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닭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할 때에 DNA를 넣어줬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DNA를 넣어줬어요. 그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DNA를 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해야 되는 DNA를 넣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목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지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요.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가 허공을 치는 행위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줍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을 받을지. 여러분 구하면 준대요. 제한이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야 돼. 너는 돈을 3억을 가지고 와야 돼. 네 집문서를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준대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찾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할렐루야. 구하는 사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영적 DNA 기도의 본능을 넣어줬어. 어려움이 올 때 한숨 쉬지 마세요. 세상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봐도 응답 오지 않습니다. 사람만 더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뿐이에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도 볼일을 잘 보려면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를 먼저 하세요.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정권사에서 크게 일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거래처와 오늘 만날 사람 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날도 아침에 11시에 쌍둥이 빌딩 그곳에서 사람들 8명과 함께 미팅이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아 그런데 아침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설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 전화를 했어.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약속을 다 미룹시다. 몇 시간이 안 돼서 쌍둥이 빌딩이 폭발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걸 믿으십시오. 만약에 그 시간 그 자리에 갔다면 영락없이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 신체 기능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나만이 아닌 그날 모인 모든 회장단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의 생명까지 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우연히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길을 열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재수 없는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꾸 될 것 같은데 막히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차를 탈 때도 기도하세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기도원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멍청하게 딴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연히 잘 되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시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대단한 영적 거장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적 거장일지라도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가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팔을 들고 있는데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잡아주어서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100일 작전 기도를 저희가 2차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 체크하세요. 오늘은 가게에서 오늘은 집에서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을 찍으세요. 하나님 자기 혼자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수해 주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고관절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씻기도 하세요. 1분도 안 돼. 가족이 함께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제 아들과 딸이 어린 시절 한 집에 살았던 자매가 있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진 자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밥 먹으면서 하나님 누나 얼굴 수술되게 해주세요. 누나 손이 화상 때문에 다 붙어있었어. 하나님 누나 손이 펴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들었던 30초도 안 되는 식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수술을 5번이나 받게 하시고 손은 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계속 되는 거절의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 세 번 네 번 기도해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우루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일곱 번째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뭔가 보이느냐? 예. 축복의 우루가 아주 큰 사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축복의 우루를 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번 했습니까? 거절됐어요. 두 번, 세 번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투지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미친년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혀. 옆에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애기 좀 놓는다고 얼마나 본처를 무시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 한나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까지도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술 취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뭔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런 무시와 비난과 경멸과 멸시와 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당시 왕의 역할까지 겸직하였던 사무엘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응답은 드디어 오는 거예요. 큰 응답은 우리의 무시와 멸시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열매가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 학교 가야 돼요. 아버지 나 이거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꿈같은 그날을 그레이스 힐링 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빔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형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은사 운동, 능력 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모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